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책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 책의 89번째 탈북 형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꼭 예수 믿어야 한다고 유언한 어머니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교회 변종혁 목사님, 부목사님 계시는데 탈북자 목사님이죠. 지금 저희 인천에 논현지구 탈북자 밀집된 지역에 제가 탈북자 교회를 세웠고 그곳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한 번은 저보고 하나원 동기생인데 지금부터 한 17년 전쯤에 하나원에서 나온 이제 같이 적응 훈련 받던 친구는 동기생인데 이름을 가명으로 이렇게 박상국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형제를 만나서 제법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박상국 형제는 북한의 무산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저도 KBS 프리랜서 기자 되는 분과 함께 무산에 바로 무산 앞에 그 중국 땅에 가서 보니까 철광석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인데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곳이 무산이라는 곳이었거든요. 바로 앞에 가서는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국경지대 무산 앞에까지 가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고향이 이제 무산인데 1남 4녀 그렇게 5남매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조선족 마을에서 교회의 도움 받아가지고 북한으로 돈과 식량을 보내주면서 거기 정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중국 조선족 마을에 살게 되었고 조선족 교회의 전도사가 되어서 그 교회 조선족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돈도 보내주고 식량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가 큰 누나가 이제 어머니가 오라 해서 그 조선족 마을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큰 누나가 공안에 잡혀가지고 북한에 끌려가서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발각되어 수용소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 도움 받아서 그 상국 형제도 이제 탈북을 해서 그 어머니께 왔는데, 그래 어머니인데 그 조선족 마을의 교회에 이제 있으면서 어머니께서 또 사니까.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또 붙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 상국 형제를 보고 너는 꼭 한국으로 가서 목사님이 되라고 어머니가 유언을 하고 북한을 끌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으로 끌려가서 조선족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또 순교를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던 동생 하나는 또 먹지를 못하고 이래 장이 꼬여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산에는 여동생 한 명하고 아버지가 아직도 살고 있대요. 이상국 형제가 36살, 책쓸 때가 36살, 지금은 이제 38살 됐겠죠. 탈북 형제를 만나서, 이제 탈북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아빠로 살고 있었는데, 막노동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한국에서 이렇게 처음 다닌 교회 목사님 친절을 잘 대해주고 이렇게 했다는데, 평택에 아파트를 받아 평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곳에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헌금을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겨울철에는 노가다 일 같은 게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몇 명이 강원도 산소에 가서 잣나무에서 잣을 수확하는 일을 했다는데요. 이분들이 이쪽에 하고 있는데 저쪽에 어떤 사람이 잣을 좀 따놓고 식사를 가고 이제 없는 사이에 잣을 따놓은 그릇에 잣을, 누가 이거 뭐 버리고 갔네 하고 이렇게 담아와 버린 거예요. 훔쳐온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고가 돼가고 조사가 되어져서 훔친 걸로 돼가지고, 이제 불려다니면 조사를 받고, 그 이제 죄를 찾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곤란한 문제에 빠져있는데, 탄원서를 좀 써달라, 이제. 그래서 수감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약간 벌금 내고, 이제 집행유예로 구속되지 않도록 탄원서를 좀더 달라 하는 어떤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저는 뭐 그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복음 받게 하는 게 제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왜 그렇게 되셨냐, 그 당신 잘못이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한국 가서 목사 목회자 되라고 북한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 되라고 유언까지 하고 올려가서 죽었는데 왜 신앙생활 잘안 하고 그렇게 하냐고 이래가지고 좀 꾸짖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판사님에게 탄원서를 썼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전 탈북자 사역을 24년째 하고 있는 박용배 목사입니다. 그때 당시는 24년째,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20년 2월 21일자 국민일보에 저에 대한 탈북자 선교하는 게 한 페이지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뭐 두 번, 세 번 나왔습니다. 공병호 TV의 박용배 목사로 치면 북한 선교하는 일이 쫙 나오는데 저는 이걸 결코 제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판사님께서 저의 그 어떤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공병호 TV 박용배 목사 치면 제가 북한 선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 박상국 형제가 순간의 잘못으로 죄를 지었지만 제가 이 친구를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신학생을 키우고 잘 이렇게 좀 북한 선교 목회자를 키우고 싶고 하니까 선처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넣었더니 판사님이 그걸 보시고 정말 집행유예로 이렇게 해주시고 구속시키지 않고 이렇게 잘 해주신 거예요. 약간의 벌금 매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받고 자기 부인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라고 저를 이제 평택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중국에서 조선족 마을에서 탈북자면서도 전도사로 있고 누나도 와 있다가 끌려가서 수용소에 죽었고 어머니 전도사 했던 때 또 끌려가서 수용소에 죽었다고 이렇게 순교당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끌려갈 때 너는 꼭 한국 가서 목회자가 되라고 그렇게 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탄원서를 받으러 왔고 제가 복음을 전해서 했는데 뭐 또 하는 시간표가 있겠지 언젠가 그렇게 하겠지요만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데 부인이 반대해서 부인에게 복음 전하고 부인에게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부인도 복음 받고 했는데 아직까지 목회자의 길을 가지는 않고 있어요. 복음을 그 가족들이 다 받았는데 또 어머니의 그 순교의 피가 있는데 어머니의 유언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신학교는 가지 않고 믿음 생활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 상국 형제 가족이 어머니 유언을 따라서 꼭 믿음 생활 잘하고 더 하나님의 종으로 더 이래 나아가서 기약이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뭐 때를 어떤지 모두 예비된 사람 만나지면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하고 살려놓고 보자.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기회 있을 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사건 만나고 탄원서 부탁하면서 복음 받고 하는 이런 일을 계속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국 형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이 굳게 서는 역사가 꼭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